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루키가 죽었어요. 뭐 인스타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도 뭔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진짜 오래된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워낙에 첫 시작부터 루키랑 같이 벌써 15년 살았네요, 루키가. 일단 루키는 작년 한 9월, 10월쯤에 마스트셀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마스트셀이 이제 피부 밑에 이제 있는 약간 일종의 피부암 같으면서도 림프암 같은 그런 암인데, 이제 뭐 귀 뒤에 약간 혹이 만져지고 가슴 이런 림프관 같은데 혹이 만져져서, 그때 이제 CT를 찍으니까 몸에 한 대여섯 군데 이제 림프에 그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로 제거해봤자 의미가 없고 이미 전이가 돼가지고 아직 뭐 장기에 붙진 않았지만, 나이가 14살이었고 이게 항암을 하고 오히려 항암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라는 또 다른 의견도 되게 많고 일종의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근데 확인 못하는 촛불이지. 왜냐면은 이게 암세포가 몸에 군데군데로 퍼질지 안 퍼질지도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알겠지만, 그런 걸 너무 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루키이기 때문에 마취는커녕 엑스레이도 그냥 안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딱 이제 1년이 된것 같아요. 딱 1년이 되고 어제 제가 이제 펫 장례식장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왔는데, 2주 전에 이제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나는 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싫은데, 이게. 감정 잡게 되네. 아,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원래는 식욕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루키가. 점점 이제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거지. 굉장히 피키해지고, 캔도 이제 좀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로 갖다 주거나, 원래 좋아하던 애를 갖다 줘도 또 꾸준히 먹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 잘 먹었다고 30개를 시켜버리면 29개가 남는 꼴이 이제 몇번 반복이 된 거죠. 근데 딱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유달리 이제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이제 먹는 양도 확 줄어버리고, 하루 이틀 전에는 츄르 말고는 거의 안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가 츄르였어요. 츄르를 먹고, 그 췌장염이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수치도 굉장히 염증 수치도 안 좋고, 또 고양이들은 이게 식사를 3일만 못해도 지방간이 온대요. 그게 이제 육식동물인데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에 지방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수치도 안 좋고, 그래서 링겔 바로 맞고 뭐 항생제도 맞고 등등등 했지만 죽어도 밥은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억지로 주사로도 먹이고 그 알맹이로도 먹이고 그냥 막 목에다 이렇게 넣고 먹이고 억지로 강제급여를 해도 매번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더 받아 하고, 루키는 또 그렇게 본인을 하대하면, 본인에게 막 다루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삐지거든요. 고양이들 그래. 그래서 또 삐져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또 그러니까 또더안 먹고, 결국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강제급여를 하고 링겔 줄 싫다는 거 꽂아놓고 있는 게더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안 좋을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해서 식욕을 돌려서 집에 오면 좀 괜찮아질지 그렇게 고민하던 게 5일이었어요. 5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6일차쯤 됐을 때 이제 그래도 그동안 강제급여 한걸 먹지 토는 안 했었는데 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토를 했는데 그대로 사료가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위 밑으로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장기가 멈춰가고 염증이 배 안에 퍼지고 이런 것들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축 늘어진 상태로 같이 집에 가자 그랬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 받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치료에 희망이 보일 때 그러지,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야겠더라고. 죽더라도 집에 편한데 누워서 죽는 게 낫지. 가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집에 데리고 왔지. 집에 데리고 와서 그날 이제 규진이랑 성열이랑 와가지고 아프냐 뭐 어디 아프냐 물어는 보는데, 이미 6일차부터 눈빛이 루키가 없는 것 같았어. 몸 안에 그냥 멍해. 그냥 불러도 고개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고 한 박자 늦고
근데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알수 없는 그 흐리멍텅한 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이 정말 치매 걸린 말기 치매 환자 같은 그런 눈빛이 6일차부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키가 아닌 것 같았어. 루키는 원래 그 자존심 센 또랑또랑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루키가 아닌 것 같았어. 근데 뭐 영양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뇌에도 이제 영향이 안 가니까 인지 부조화가 와서 이제 정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하루를 같이 있고. 근데 이제 그 하룻밤 저녁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안락사가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안락사의 기준이 뭔데? 뭘 근거로 안락사를 결정을 하는 건데?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는데 그 반려동물 그 삶의 질 지수가 있더라고. 6개인가 7개 지수가 있는데 루키한테 하나도 매치가 안 되더라고. 죽기로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도 못 가서 그냥 거기 땅바닥에 오줌을 깔아놓은 시체에다 싸고. 그리고 발작을 한걸 봤어요. 발작을. 막 내가 불렀거든 루키를. 루키야 루키야 엄마 맛있는 거 줄게 가자 일어나 엄마 노래 불러줄까 엄마 너 싫어하는 노래 불러줄게 너 힙합 싫어하잖아 엄마 힙합 불러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또내 마음에는 이제 또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였어.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떨었지. 재롱을 떨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얘가 뒤집어지는 거야. 발작이 와가지고 그런 귀나 이런 시각적인 또 자극들이 갑자기 이제 확 들어오니까 발작이 오더라고요. 근데 난 그거를 이제 보고 선생님이 근데 예견을 했었거든. 퇴원을 하면서 얘 발작 올 수도 있다. 근데 난 동물이 발작하는 거못 봤거든. 근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정말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정말 그 간질 발작 있잖아. 그렇게 막 뒤집어서 몸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진정시키고 와 진짜 갈 때가 됐구나. 진짜 그때 다 울었던 것 같아. 나 오히려 장례식에서 별로 안 울었어. 내가 울었던 거는 그냥 병원에 이제 안락사하러 가서도 눈물이 그냥 뚝 그쳤어. 이미 그런 동물의 안락사 과정을 처음 봤지.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그냥. 선생님 안 봐도 된다 그랬는데 봤어.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간이 이제 수치가 나빠지고 이렇게 혈관이 다 터지고 혈관으로 이제 안락사 약이 못 들어가니까 일단은 근육 주사로 마취를 이제 뿅 가는 마취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숨이 점점점 얕아지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을 거래. 루키야 루키야 좋겠네 우리 루키 우리 루키 약 맞았으면 좋겠네 놀리면서 루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약이 들어갔는데 약이 들어가면 대신 놀래지 말라고 뭘 놀래지 말아야 돼요? 뭐 일단 사람이 동물이 생명체가 죽으면 관략근이랑 불수의근이 다 풀리기 때문에 숨도 확 이렇게 나오고 똥이나 오줌 다 나온다고. 근데 루키는 이미 뭐, 한 열흘을 굶었기 때문에 똥은 안 나왔고, 오줌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거의 이제, 뭐랄까, 귀도 막고, 눈도 그냥 반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귀를 막았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귀를 막고, 그냥 이렇게 루키 눈도 안 보고 있었는데, 그냥 하! 이렇게 이제 숨을, 폐에 있는 공기가 다 빠지면서, 이상한 숨소리가 나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무섭긴 했어. 그래서 선생님 바로 연결해 줘갖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지.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근데 정말 요즘 장례식장 장난 아니더라. 내가 몇개본 것만 해도 막 꽃을 엄청 화려하게 하고 꽃잎을 뿌리고 막 수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을 다막 하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드는 거야. 관짝이나 뭐 꽃이나 장식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돈이야. 해서 그냥 기본 관에다가 기본 종이 관에다가 기본 종이 덮이고 대신 루키가 정말 좋아했던 그게 있어. 좋아했던 간식이 있어. 그것만 보면 애가 무슨 루키가 식욕이 많긴 했어. 그런 식으로 막 간식 보면 막눈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맛있는 이찌방 가쏘라고 있어요. 고기로 된 거. 그걸 이제 같이 태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태워준대. 그래서 옆에 종이 접시 담아가지고 하나씩 주고 놓고 유골함에 담겨서 이제 왔는데 마음에 묻고 그래서 이제 와서 집안 온 집안 청소를 다 했지.
청소를 하는데 나는 원래 이제 후회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만 아프거든요. 이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 후회를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 이게 감정적이 되니까 이성을 떠나서 아더 이쁜 옷이랑 목걸이 해놓고 사진 더 찍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영양제나 뭐약 같은 게 치워야 돼. 그러면 이제 약을 보면서 아,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얘 췌장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췌장염 때문에 간 거죠. 못 먹어서. 근데 얘가 한 2년 동안 자주 토했어. 한 3, 4일에 한번 토할 때도 있고 하루에 한번 토할 때도 있고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녀서 소화제를 먹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려나? 이제 남은 세 마리를 또잘 챙겨야죠. 또 앞으로 세 번이나 더 이별을 해야 된다니 진짜 좀 슬프긴 한데 첫 번째 때문에 또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고양이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생각보다 이 세상 SNS에 정말 어리고 귀엽고 젊은 고양이들은 많지만 노묘를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 SNS에. 그러니까 더욱더 정보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한 12살, 3살부터는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병이 있다면 이제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췌장이나 뭐 신장 혹은 심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양제나 사료 같은 거, 뭐캔 같은 거 이런 것좀 신경을 써줘야 하고 저는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써줄 걸이 생각이 좀 들어요. 방방곡곡에 영양제도 먹이고 뭐도 하고 그래서 뭐 노묘 케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이제 알려드릴 거고 루키는 췌장 사료를 먹었었는데 췌장은 사실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라서 선생님도 뭐 어떻게 뭘딱 어떻게 해라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키는 먹었으면 또 살았을 텐데 자기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여? 계속 물어봤어 나 혼자. 루키도 안 먹을 거지 밥? 내일도 안 먹을 거고 모레도 안 먹을 거지? 그냥 계속 안 먹을 거잖아. 안 먹으면 너 그냥 그럼 가야 돼.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어. 다음 고양이들은 잘 챙겨줘야지. 저는 지금 뭐 저번 주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번 주좀 말에 이제 좀 하나 뭐 하나 올리긴 할 건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촬영을. 지금도 뭐 촬영을 한 해만에 하다가 일단은 유튜브에도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이건 올릴게요. 그러면 마음 잘 추스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